이번에는 안동 농가에서 재배한 고품질 당나무를 원료로 한지를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동은 원주, 전주와 더불어서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생산하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한지 한 장을 만드는데 100번의 손길이 간다고 해서 백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면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 역할을 할,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고 들어가죠. 과연 당나무에서 한지로 변신하기까지 거치는 100번의 과정은 어떤 걸까요?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위로도 넣고 나서는데 원래 초에 이게 백피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오늘은 백피 작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그 닭껍질 가운데서 안에 있는 흰 백피로만 모아둔 거죠. 그래서 흙피, 청피를 없애고 물에 불꺼가지고 칼로 박피해서 만든 거고 당나무 껍질을 벗겨 말린 흙피. 흙피의 곁을 긁어 벗긴 것이 백피인데요. 백피를 삶아 닭섬유를 만듭니다. 닭섬유 때는 그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닭이 잘 삶기는 게 가장 첫 번째 관문이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닭 껍질 가운데 흰 백피, 속 껍질을 여기 이제 재물을 넣고 논 솥에다 넣고 이제 삶는 거죠. 백피를 잿물로 삶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수한 그 셀룰로스, 그러니까 섬유소만 구하기 위해서 저는 잿물을 삶으면 그 섬유가 안 상해서 한지가 보존성이 훨씬 뛰어나죠. 잿물은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당나무의 불순물을 제거해 한지 고유의 광택을 내는데요. 잿물의 재료는 안동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깨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미끈미끈합니다. 저희는 전점으로 깨단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깨단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것보다 pH가 높게 나와서 딱을 증량 삶는데 굉장히 그 좋습니다. 백피는 뒤엉킴을 막기 위해 적당한 길이로 잘라 놓는데요. 이 껍질이 서로 간에 물 속에 물에 그 뭘까 양면의 앞뒤가 이렇게 서로 붙어버리면은 물이 안 들어가면요 삶기질 않아요. 그래서 풀어서 넣어주고 또 많이 흔들어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대여섯 시간은 충분히 삶아줘야 합니다. 맨 밑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있겠지, 그죠? 또 맨 위에 거는 또 열전달이 덜 되니까 여기다 뒤집어줘가지고 골고루 원료가 잘 삶겨, 고르게 잠겨야 되겠죠. 이 많은 껍질 가운데서 서너 개가 예를 들어 두세 개가 덜 삶긴다든가 설 삶기게 나오면은 전체가 다 버리는 격이 되니까 삶는 걸 잘 삶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로부터 종이를 만드는 사람은 특별히 좋은 날을 택해서 닭을 삶았다고 합니다. 좋은 종이를 얻기 위한 중요한 관문인 까닭입니다. 2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잘 삶아졌는지 점검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 손으로 찢었을 때 자연스럽게끔 그 섬유가 보이지, 그죠? 이렇게 된 거면 이제 잘 익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2시간 정도 뜸들이 하고 난 다음에 꺼낼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 한지 자체가 마지막 이제 종이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좋은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그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성을 띠는 일반 종이와 달리 잿물에 삶은 한지는 중성이 되는데요. 잘 산화되지 않아 천년의 세월을 버티는 것입니다. 별 문제 없으면 바로 꺼내면 되거든요. 꺼내가지고 바로 찬물에 들어갑니다. 네, 됐네요.
이제 삶은 백패를 건져서 잿물을 씻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섬유질 이외의 기름 기능이 녹아서 나갑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은 흐르는 개울물에서 3, 4일 동안 햇볕을 쬐어 하얗게 표백시켰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기계를 사용해 과산화수소가 공기 방울을 만들어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작업이 한결 수월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게 당나무 껍질 섬유, 닭섬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 고온 섬유가 여기에 보면 이 섬유 여기에 이제 종이가 되는 거죠. 그런 섬유가. 그래서 한지는 우리나라 종이가 장점이 그 섬유가 폭이 작고 섬유가 길어가지고 종이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닭을 가지고 닭나무 껍질로 한지를 뒤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종이 재료가 되는 거죠. 하얗게 표백이 되기까지는 보통 4, 5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렇게 표백 과정을 거쳐 백닭이라는 닭섬유 원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백닭에 들어있는 표피, 상처, 먼지, 작은 모래 등의 잡티를 일일이 손으로 제거합니다. 이 작업이 바로 티 고르기인데요. 닭섬유에 남아있는 티를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신중을 기해서 작업해야 합니다. 이제 티를 골라낸 닭 섬유로 곤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닭을 갖다 분쇄한 거예요. 원료를 종이를 뜨게 하기 위해서 닭을 자른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죽처럼 될 때까지 방망이로 두드렸다고 합니다. 네, 이게 원료 저 장만한 건데요. 이제. 물 빠지면 풀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종이를 뜨면 돼요. 곤죽이 다 되어 섬유가 완전히 풀어진 원료. 아, 이거 재료 만든 거를 넣기 전에 거죠. 종이 뜨기 전에 과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 풀어갖고 뜨고, 풀어갖고 뜨고 그래요. 이때 종이를 뜨기 위해선 중요한 첨가제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한지 만들 때 한지 원료하고 닭구나 물하고 세 가지가 배합이 돼야만 종이가 될 수 있어요. 닭풀은 물속에 놓아두면 끈끈한 점액이 만들어지는데요. 한지를 뜰 때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끈끈합니다. 이 끈끈한 점액은 황적교라는 식물의 뿌리를 물에 넣고 으깨면 나온다고 합니다. 딱 불이 들어가야만이 그 끈적한 부분이 있어서 물이 빨리 새지 않게끔 담아줘서 면을 바닥에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게요. 그래서 또 그리고 종이를 떠나면 한 장 한 장에 붙이잖아, 그렇죠? 그럼 힐을 들으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 일어나지 않아요. 한테 붙어버립니다, 이게. 이 역할이 딱풀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원료가 우리가 저 대하로 두 대하 들어가면 이건 한 네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배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종이를 떨 차례입니다. 외발뜨기는 암물질이 들어가고 연물질이 들어가고 마지막 또 암물질 해가지고 정확히 우물정자가 되죠. 결방향이. 외발뜨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방향을 위아래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종이를 뜨는데요. 이때 닭 섬유가 격자 무늬로 쌓여 서로 얽혀 질겨집니다. 종이를 뜨는 방법에 쌍발뜨기도 있는데요. 물을 발틀 안에 가두었다가 빠지면 닭나무 섬유만 발에 남아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술 숯뜨기 외발보다는 쉬운 장점이 있지만 종이가 질기지 못한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종이를 뜨는 작업은 어떤 방식이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천장에 특이한 장치가 보이는데요. 풀을 사람 힘으로 들 수가 없어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반개만 지금 이거 있으면은 한 7, 8kg 나가요. 뜨면 한번 뜨면 그 전체적으로 물 쓸 때는 한 20kg 이상을 막 들고 저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의지해도 그 정도 힘이 들어간다고요. 다 힘들어 다. 모든 게 다 힘을 써야 되니까.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종이를 뜰 땐 서두르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골고루 퍼지지 않아 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생물제 이거 뭐야? 자연생명 왜 자연제? 박나무 껍질도 갖고. 이거 힘을 쓰니까 힘을 쓰니까 이제 뭐 다리가 아프고 어깨 아프지 뭐. 잘 나온 거 보고 소비자가 가져와셔갖고 좋다 소리 들으면 기분은 좋죠. 보람도 느끼고 그때는. 하루 종일 서서 수백 수천 번 반복하는 물질. 그 결과 2, 300장 정도의 종이가 만들어집니다. 물빼기 작업하는 겁니다. 물빼기는 넓고 판판한 판에 습지 4, 500장 정도를 쌓은 뒤 기계로 압력을 줘서 서서히 물을 빼내는 작업인데요. 아, 물이 계속 나오면서 빠져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 종이 판때기 판이 넓으니까 그러면 계속 쌓아버리면 봉판이 작아져 버려요. 갈라졌습니다. 이게 물이 못 빠져가고 그 종이 못 쓰게 돼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 섰다가 한 5초 정도 돌아가고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한 5초 정도 돌아가고 서로 그렇게 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둬야 됩니다. 드디어 수분이 빠진 종이. 수분을 뺀 종이를 또다시 한 장 한 장 벗겨서 건조 작업을 통해 말려야 하는데요. 지금 종이 건조하는 작업, 한지 말리는 거예요. 철판에 붙였다가 떼자 금세 한지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를 넣어가지고 요 안에 이제 물이 들어있는 거죠. 요 안에. 예전에는 흙벽에 널어서 자연 건조를 시켰지만 최근에는 철판 건조로 작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리가 제일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철판에 습지를 붙인 다음 비질을 할 땐 같은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요. 섬세함과 꼼꼼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드디어 건조를 마치고 탄생한 한지. 하루예요. 하루에 1,500장에서 한 2,000장. 작은 거는 그래 하고 한 1,500장이세요. 피곤하지 뭐. 한지 한 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느 한 과정도 수월한 게 없습니다. 정성과 노력, 인내와 기다림이 한 장마다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지.
이제는 한지 섬유로 거듭나며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한지로 만든 실입니다. 여기서 그 한지가 나오면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굵기로 칼날을 교체해가지고 그 굵기 그 넓이로 해서 저기서 와인딩을 하는 거죠. 한지를 균일하게 자르는데 기계의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계가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요. 두 개가 끊어졌거든요. 두 개가 끊어지면 얘를 이렇게 얘 선을 잡아서 제가 이렇게 실이 끊어지게 되면 기계가 이을 수 없어 사람의 손길을 꼭 거쳐야만 합니다. 굉장히 이건 신경이요. 날카로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게 실이잖아요. 끊어질 때는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밥 먹고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몇 개인가를 모르겠네요.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를 항상 예의주시하다 보면 눈도 아프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인데요. 지금의 능숙한 모습은 수많은 경험들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까지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화나서 일 못해요. 팔이 아플 정도로 해요. 저녁에 가면 어깨가 아파요. 욱신욱신. 한지를 길게 자르고 감는 과정을 거치면 테이프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이로 실을 만든다고 하니까 미친놈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지의 특성상 꼬아주면 질기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이로 실을 만들고 실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옷감이나 다른 여러 가지 소재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지 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테이프사를 한지 실로 만들 차례입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실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실 중에 가장 굵은 실이고 한지 100%인 실입니다. 테이프사에 일정한 꼬임 작업을 해야 한지 원사가 되는데요. 한지 원사는 가볍고 잘 마르는 한지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기서는 한지사와 다른 실을 섞어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굵은 실이 한지고요. 이 가는 실이 폴리에스터입니다. 한지의 특성은 한지의 특성대로 살리고 폴리에스터의 특성은 특성대로 살려서 두 개의 실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지사의 거친 질감. 폴리에스터와 합사해 보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지실은 원래 종이보다 3배 정도 더 질긴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한지실로 섬유를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한지실로 만든 섬유를 염색하는 공장인데요. 원단의 무게가 약 20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염색기계에 올리는 작업부터 고된 작업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좋은 염색 작품을 사용해도 하루 종일 냄새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염색법에 대해서는 동일하나 약간 세세하게 한지가 가지고 있는 뭐 향균 소치나 그다음에 터치감을 그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간 온도나 반응 시간을 일반 면과는 다르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한지. 천년의 세월을 견디는 한지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소중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지는 분명히 그 친환경 소재의 종이로서 굉장히 좋은 종입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녹아드는 그런 종이가 돼야지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소중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